저는 지난 42차 대한환경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이 당선된 김영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격려서를 할수 있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 수석부장으로 있다가 격려서를 하려니 가뜩이나 말 주변도 없고 떨립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안경의사로서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 직업에 감사를 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와 여식이 안경서에 근무하고 있고, 안경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자식은 안경과 1학년을 다니다가 군대에 가 있는 안경가족입니다. 안경의사로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래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협회에 나가 회원들을 위해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을 왜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1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와 무도수 미용 서클 칼라 렌즈는 안경사가 안경홀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법안이 노영민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고위직 임원분이었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콘택트렌즈 업계는 한술 더 떠서 가판과 문방구, 네일아트샵에서 무작위로 판매하려고 엄청난 양의 렌즈를 생산 유통하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금지되니 그 물건이 유통되어 3천원, 5천원짜리로 풀렸던 것입니다. 2012년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3년 시행되어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IT 산업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터넷 판매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권장 산업입니다. 우리 안경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10월 63빌딩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A4 아시아 태평양 국제 거만 학술대회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안경의 선진국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8천 개 안경원 중 3분의 2가 폐업했거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고 인터넷에서 탭 고르고 렌즈 골라 주문하면 택배로 집에 오는데 안경원이 왜 필요합니까? 30년 동안 안경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싸게 살수 있는데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경원은 바보같이 단순히 무료 피팅이나 세척만 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우리 협회가 해낸 것입니다. 지금의 조직이 없었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3%, 3, 4% 했던 것을 다른 직능 단체와 연합해서 2%, 1.5%로 내릴 때 우리 업종도 끼어넣어 같이 내려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 것을 챙겨주겠습니까? 자꾸 우는 아이 젖뜨듯이 생떼를 뜨더라도 단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4월 17일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 단독법을 입법 발의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국가에 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냐고 묻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처음부터 보건복지위원이 아닙니다. 산통위 소속으로 우리의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또 발의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럼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단독법이 필요하냐? 단독법이 뭐냐? 많은 회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우리 안경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용실 직원도 선생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17대부터 151호 운동으로 선생님과 원장님 안경원으로 합시다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국민들은 우리가 부르짖는 보건 의료인이 아니라 아저씨, 아가씨, 안경점입니다. 단순히 안경만
판매사란 말입니다. 지난 전임 집행부 때 FTA를 막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막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정부는 지금도 도수용 수경과 근형 돋보기를 누구나 팔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고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에다가 근형 돋보기 안경을 풀으라고 압력을 가해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또한 허용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키워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과시하지 못하고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경사 단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를 규정할 때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각적 굴절검사가 필요해서 그 법안에 넣었습니다.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정확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제공해서 국민이 편안한 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뛰어나와 안경사 단독의 법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법안을 스스로 고치고 만들어서 우리의 여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협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협회가 아직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강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올해 단독법이 꼭 통과되도록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19대 집행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안경의 1차 소비자인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읍시다. 오늘 서울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보수교육이 시작됩니다. 회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을민연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만 모든 회원이 더욱 건강하시고 대박나서 올해는 모든 분이 부자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